안녕. 여러분, 진짜 오랜만입니다. 제 이마가 무지 동그랗네요. 저는 아침에 일어났는데요. 지금 몇 시냐면, 8시. 짜잔. 배경화면 자유식과는 뭐야? 저의 뭔가 하루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. 요새 키워 근황, 어떻게 살고 있나? 일단 어제 저는 됐다 늦게 잤거든요. 잠이 안 와가지고. 근데 오늘 눈이 진짜 일찍 떠졌어요. 왜냐면 오늘 아침부터 불닭볶음면이 진짜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. 제가 지금 생일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영향이 지금 엄청 큰거 같아요. 그래서 오늘 그 불닭볶음면 레시피 두 가지를 해먹는 게 오늘의 목표랍니다. 저 그리고 감기 걸렸어요.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이 너무 칼칼하고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닭볶음면을 먹어야 된답니다. 그동안 좀 기력이 굉장히 노쇠해져 있었거든요. 박살났어요, 아주. 저의 체력이. 근데 오늘은 먹을 생각하니까 눈이 일찍 떠졌어. 편의점으로 가 봅시다. 짜잔. 여러분, 제가 요새 쓰고 있는 알람 시계예요. 알람 시계 겸 무드 등이거든요. 이렇게 하면 빛이 들어오는데 알람을 설정해놓으면 점점 밝아져요. 꺼주세요. 네, 솔직히 빛 때문에 일어나는 거는 조금 힘들고, 이게 알람 맞춰놓으면 라디오를 소리가 켜지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. 그게 진짜 좋아요. 오늘도 사실 요거 듣고 일어났답니다. 그냥 갑자기 깨알. 제가 요새 잘 쓰고 있어서 추천. 짜잔. 어쩌다 보니 세트다. 짜자잔. 제가 지금 이렇게 조용하게 하는 이유는 엄마가 깨셔가지고 제가 인스턴트 먹는 걸 보면 분명히 또 잔소리를 하실 거기 때문에 차라리 안 들키게 몰래 빨리 먹는 작전으로. 와우, 면발이 투명해지기 시작했어. 비주얼 약간 사망한 것 같은데. 그래서 먹고 있어요. 아유. 엄마, 왜 그러세요? 안 좋은 거뭐 해와. 가끔 안 좋은 것도 먹어도 된답니다. 깜짝 책상으로 도착. 엄마한테 안 걸리려고 그랬는데 결국에 걸려버렸어요. 젠장. 와, 때깔 미쳤다잉. 얘가 특히나 기대돼. 저는 그 배부른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사실 이렇게 두개 먹으면 진짜 배부를 거 알면서도 배고픔이 느껴질 때는 그걸 주체를 못하겠어. 먹어보겠습니다.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 참기름이 일단 그렇습니다. 감칠맛 미쳤네. 어떤 결정을 하시든 당사자의 선택이 최선의 선택입니다. 와, 참기름 좋아하시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. 참기름이랑 그 계란 조합 때문에 하나도 안 맵게 느껴져요. 선치즈도 먹어볼게요. 너무 행복해 진짜. 아, 이것도 전자레인지에 더 돌려가지고 면을 투명하게 만들었었어야 했는데 아쉽다. 그래도 콘치즈는 진짜 맛이 없을 수도 없는 조합이라서 나쁘지 않아. 만족. 이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정말 별로 안 하고 싶고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할거 해야지. 근데 진짜 배부르면 약간 냅다 들어눕고 싶어요. 약간 슬슬 졸려지기 시작했어. 이렇게 너무 한심하게 살 수는 없어.
졸려서 죽겠어. 저 조금만 잘게요. 그래도 한 30분은 소화시켰으니까 역류성 식도염은 피울 수 있을 것 같아. 너무 졸려. 나란 인간 왜 이렇게 욕구를 참을 수가 없는가. 좀 자야겠어요. 너무 졸려 죽겠어요 지금. 급 졸려서 급잠. 안녕. 잘 자요. 조금 한 시간만 있다 일어날게요. 아 12시. 한 시간만 잘라 했는데. 지금부터가 피크 타임인데요. 제가 요새 종일 막 이 게임이 11시부터가 뭔가 리셋이 되는 저거라서 여기에 살짝 집중을 해줄게요. 제가 원래 한번 이런 걸 꽂히면 좀 생각보다 되게 오래 빠져있어요. 그래서 웬만하면 게임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한답니다. 저는 이미 빠져버렸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. 네, 재밌다. 자, 이제 일어나 볼게요. 어우, 와, 기름 쩐다. 매일 이렇게 놀고 먹고 하지는 않고요. 오늘같이 좀 한가한 날은 이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. 이제는 이제 미룰 수 없어. 할 거를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. 일단 빨리 준비하고 촬영을 좀 해볼게요. 오늘 올 영상을 오늘 촬영을 해야 돼가지고 촬영을 해보겠습니다. 씻고 올게요. 슝! 준비를 마쳤습니다. 짜라란! 촬영을 해볼게요. 짜잔!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제 창문이거든요. 제 방 창문. 여기가 항상 빛이 많이 들어가지고 전 여기서 많이 찍어요. 하고 이렇게 미리 써놓은 기획안이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찍으면 돼요. 기획안이 있기 때문에 진짜 금방 찍을 수 있어요. 아, 나중에 코만 훌쩍거리다 끝나겠네, 그냥. 저번에 뾰꾸 영상 올렸는데, 볼이라. 여러분, 저번에 뾰꾸 영상 올렸었는데, 그때 볼뾰루지라. 볼뾰루지라 귀엽지? 다른 데는 이상한 거 아니야? 여러분, 패치 아끼시라고. 그래서 여러분, 패치 아끼시라고, 제가 대신. 이건 찐 후기입니다. 추천! 끝! 어때요? 진짜 금방 끝났죠? 거의 한 10분 만에 끝난 것 같아요. 이거를 잽싸게 편집을 하러 갈 겁니다. 바쁘다 바빠. 원래 평소 같으면은 이날 올라가는 영상은 전날에 좀 끝내놓는 편인데 근데 약간 미리 준비해놨던 영상이 그 전 영상이랑 좀 너무 그 콘텐츠가 겹치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딴 거를 올리고 싶어가지고 좀 그걸 순서를 바꿔줬어요. 그래서 오늘 급하게 촬영을 해야 됐답니다. 어우 진짜 여러분 진짜 감기 조심하세요. 진짜 코 훌쩍거리다가 진이 다 빠져요 정말. 자 이제 작업을 시작해봅시다. 제 커피, 제 힐링 포션. 요 글래산 텀블러인데 너무 만족스러워요. 저는 항상 물을 진짜 한 가득 먹기 때문에 이런 왕따시만한 컵이 좋아요. 당충전도 해줘야 돼. 제가 요새 쇼츠를 4시 반쯤에 꼭 올리고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지금이 3시 40분이니까 1시간 만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음이 아주 조급해요. 이번에 뾰꾸 영상 올렸었는데 뭘 뾰루지라 귀엽지? 다른 데는 이상한 거 아니야? 나는 예스! 드디어 영상을 올렸고요. 근데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됐어요. 지금 5시 반이에요 벌써. 4시 반에 끝냈어야 됐는데. 하지만 저희 예전에는 좀 뭐랄까 약간 지독한 완벽주의. 여러분 뭔지 아실 거예요. 완벽주의인데 그렇게 못해서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그런 타입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완전 삐껴나버리면 막 다 포기해버리고 이런 타입이었는데 이제 성인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중화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1시간 늦었지만 난 괜찮아. 이런 느낌으로 오늘 영상을 하나 더 찍어야 되거든요. 쉬지도 않고 계속하면 힘들거든요. 그래서 잠깐 막간을 이용해 게임 타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 이놈아 감기 언제나. 앗. 앗. 오늘 일상 브이로그인데 중간에 또 찍는 걸 까먹어버렸잖아. 어쩔 수 없죠. 촬영이 다 끝났습니다. 지금은요. 6시 반이에요. 이제 오늘은 촬영을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더워. 일단 저는 이제 조금 살짝 쉬고서 방 정리를 전화 오네?
다시 할게요. 짜자잔. 여러분, 저는 오늘 촬영을 마쳤습니다. 오늘은 영상을 2개, 3개, 4개 앨범감까지 해서 4가지 쇼츠를 찍었어요. 그래서 정말 만족스러운 알찬 하루다. 저는 이제 너무 힘들어요. 좀 누워서 쉬어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되게 주기적으로 눕는 편이라 누워줘야 됩니다. 근데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요, 제 방이 꼴이 살짝 이래요. 그래서 저는 여기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서 일단 누워서 좀 쉬어볼게요. 아, 배고파. 한결 낫군요. 이제 저희 부모님이 식사를 하러 오시기 전까지 저는 이렇게 누워서 쉴 겁니다. 배고파. 엄마 왜 안 와? 아니야. 아빠! 응? 어디세요? 아빠 지금 집에 가는 중인데. 엄마는? 아빠는 10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아. 알겠어요. 네. 네. 엄마 언제 오세요? 먹거든, 지금. 언제 오세요? 혜민아, 식사를 먼저 해라. 엄마 집에 여기 손님들 아직 밥을 먹을 것 같아. 뭐 먹지? 뭔 소리예요, 아빠? 궁금한 오늘의 저녁 메뉴 콩국수. 아, 두부면. 요새 여름이라 폭풍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부면을 즐겨 먹습니다. 저는 사실 두부를 좀 좋아해요. 다 마시고. 아마 난 좀 많이 먹는 편이다 하면 살짝 적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.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콩콩물인데 이게 진짜 제일 맛있어요. 대명소에서 나오는 콩콩물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 말고 딱 이거여야 돼요. 얘가 조금 더 비싸거든요. 이거 하나를 사면 거의 한 3명 먹을 수 있습니다. 이러면 이제 얼음이 녹아가지고 조금 이게 묽어져요, 국물이. 한입 닭가슴살 이거 해동시켜놨는데 이거를 삶아줄 거예요. 프라이팬에 구웠는데 너무 딱딱해져서 별로더라고요. 삶아먹는 게 나을 것 같아. 뭔가 좀 불쾌한데? 우와. 짜잔. 예. 샐러드. 그리고 오리엔탈 소스. 그리고 이거를 찍어 먹을 거예요. 요새 제 최애 소스. 이거는 콩국수고요. 네, 이거는 닭가슴살 샐러드입니다. 먹어볼게요. 아, 이거 면을 좀 삶았어야 되는 건가 원래? 어떻게 생각하세요, 아빠? 고무줄 같아. 고무줄 같다고요? 아, 원래 이 면 아니고 다른 면 있는데. 오, 좋다 좋다. 약간 간헐적으로 나와 근데. 흑흑, 이건 콩국수가 아니야. 이거 찍어 먹으니까 달달 뻑뻑하네. 닭가슴살 안 뻑뻑한 게 없는 거 없나? 밥을 다 먹었습니다. 오늘 저녁은 정말 대실패예요. 두부면도 정말 맛이 없었고요. 제가 옛날에 사 먹었던 그 두부면이 아니더라고요. 닭가슴살을 또 너무 딱딱해. 진짜 그거 어떻게 말랑하게 먹는 거야 도대체. 그래서 오늘 저녁은 뭔가 이 제 포만감이 너무 아까워요 지금. 이럴 거면 먹지 말지. 여러분, 저 밥만 먹으면 너무 졸려워요.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요? 밥 먹기 전에도 스멀스멀 졸리는 상태였는데 지금 밥 먹고 나니까 너무 졸려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잠들 것만 같아요. 왜? 이제야 겨우 정신 차렸어요. 이런 브이로그 과연 맞는 걸까? 방을 치워봅시다. 이렇게 땅바닥에 보면 지금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아요. 제가 또 머리카락이 되게 길잖아요. 저는 또 생각보다 청소에 진심이라서. 그래서 스텝 1! 짜잔! 이것은 쿠팡에서 구매한 쓰리잘비입니다. 진짜 만족스러워요. 머리카락 쓸기 아주 최고. 이걸 일단 머리카락을 쫙 쓸어줘요. 짜잔! 이렇게 제가 화장 한 번만 해도 머리카락이 이만큼이 빠지거든요. 이 쓰레받기 참 좋은 점. 뭐 하는 거야 지금. 이렇게 약간 원터치 느낌.
내돈내산입니다. 그리고 스텝 2. 제가 큰맘 먹고 장만한 제 로봇 청소기예요. 제가 쓰는 층을 담당하고 있는데요. 이 아이의 이름은 아무랍니다. 아, 아무가 아니고 야무예요. 지금 지어낸 거 아니고요. 야무지게 청소한다 해서 야무입니다. 이제 이 녀석을 돌려줄 거예요. 핸드폰에 이렇게 어플이 있어서 이걸로 시작해주면 돼요. 방금 들으셨죠? 제가 청소를 하겠다는 뜻입니다. 엄마 하이! 네? 뭘 먹으라고요? 옥수수. 옥수수? 밤에 먹으면 안 되는데. 여러분, 엄마가 옥수수를 사오셨대요. 옥수수를 따오셨대요. 참나, 강원도 사람 아니랄까봐. 옥수수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갑자기 살아난 기억. 어디 가서 어떤 맛에 가서 따오셨나요? 선생님 있어. 말랑말랑. 어, 이거 딱 봐도 맛있는 거 같긴 하다. 땡큐.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. 맛있다, 이거. 또 있어요 이거? 많아요. 많아요? 하나 남겨주시면 안 되죠? 내일 먹을래요. 왜 자꾸 이런 거 밤에 먹자 그러는 거야. 못 참게. 짜자잔. 우리 야무가 청소를 하고 있어요. 야무지게 침대 위까지. 너무 만족스럽고 얘가 한번 이렇게 쓸고 나면 엄청 땅바닥이 뽀송뽀송하고 쾌적해요. 그래서 요 근래에 들어서 가장 잘하는 소입니다. 그나저나 저는 이제 그동안 조금 낮잠을 잤잖아요. 그래서 충전을 했으니까 빨리 잘 시간이 되기 전에 작업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쉴 수 없는 프리랜서의 삶이랄까? 어, 그래. 아니, 몇 번 가지고 놀긴 하는데. 응. 나중 되면 잘 안 가지고 놀아. 나 뭐 새 별명 붙여줄게, 그럼. 뭐? 부르주아 강지. 짜잔, 드디어 오늘 작업이 끝났습니다. 지금 시간은 말이죠, 몇 시야? 1시 26분. 저는 내일 필라테스를 가기 때문에 제가 오전 반을 다니거든요. 그래서 늦잠 자면 안 돼요. 필라테스 수업비가 비싸기 때문에 한 회라도 빠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빨리 씻어야 돼. 아, 진짜 머리 오늘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귀찮은데 어쩔 수 없이 샤워를 해야 돼요. 빨리 씻고 올게요. 짜라란, 뽀송뽀송한 기호가 왔어요. 여러분 너무 개운하고요. 저는 이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고불라. 아, 진짜 내일 운동하면서 또 이렇게 훌쩍훌쩍 거릴 생각을 하니까 너무 끔찍하고요. 하여튼 이렇게 브이로그 맞춰도 되나? 제가 사실 전에 어떤 구독자분께서 외출하는 거 말고 이렇게 하루를 담은 브이로그 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오늘 찍어봤는데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. 너무 한량 같기도 하고 약간 부끄럽달까. 저는 그냥 이렇게 삽니다. 특별할 거 없이 그냥 한량같이 살다가 돈 벌다가, 한량같이 살다가 돈 벌다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. 특별할 게 하나도 없고요. 하여튼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. 나중에 또 브이로그로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올게요. 그럼 안녕.